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GTA6 용량이 750기가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What the hell is even that? 트위터에 GTA6 뉴스라는 사람이 올린 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트위터에 직접 가봤는데 흥미로운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락스타에서 비공개 영상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에 GTA6 예고편이 나온다. 뭔가 게이머들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자료들을 아직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GTA6가 진짜로 750기가라면은 풀스 유저들은 GTA 못 돌려요. 용량이 부족합니다. 추가 용량 설치를 하신다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PC 유저들도 용량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테라 SSD를 쓰는데 용량을 조금 손봐야겠죠? 그리고 용량 말고도 다운받는 속도, 이것도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예요. 750기가. 더군다나 GTA6가 출시된다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다운을 받겠죠? 그렇다면 다운로드 속도가 느려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인내와의 싸움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어차피 다운받는 거는 부가적인 문제고 실제 750기가면 저는 오히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역대급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통 게임은요 출시 전에 압축을 해서 출시를 합니다. 여러가지 최적화 작업이랑 뺄 거다 빼면은 용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 200기가? 300기가?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용량 얘기 말고도 플레이 타임도 400시간이 될 것이란 말도 있더군요. 뭔 소리야? 400시간이라면은 일수로 치면은 16일. 참고로 레데리2는 메인퀘만 빠르게 밀었을 때 50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레데리의 몇 배의 플레이 타임을 제공한다. 여러분들 지금 글들을 보면은 용량이 750에 플레이 타임 400에 가격은 또 뭐 $150라는 말이 있어요. 그럴리가. 아니 정말 이건 말도 안돼. 당연히 말이 안되죠. 아, 물론 가능하면 좋고. 지금 GTA6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몇몇 정보들이 조금 과장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만간 GTA6 예고편도 1-2주 안에 나올 거라는데 이거는 진짜였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